자, 이건 이제 그 뭐라 그러죠? 아웃솔이지금을 보고 있는데, 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쉔크 강성은 여기 블록 튀어 나와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. 크롬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블록 튀어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쉔크 강성을 형성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굽히면 여기는 뭐 꿈쩍을 하질 않고, 여기 앞쪽에서는 이제 여기 부분이 일단은 휘어지고,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까지도, 요 마디에서까지도 휘어지는, 여기도 휘어지고, 이렇게 3단계 지금 휘어지는 이런 구조예요. 그래서,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아주 딱딱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, 천연잔디에서는 상당한, 슈즈에 이제 반바스 같은 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, 그 다음에 그래도 비교적 착화성은 좀 나쁘지 않게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, 지금 FG인 경우에 스터드 길이가, 대강 이렇게 재보면, 플레이트 표면에서 보면 한 12mm 정도 되는, 세 번째는 뭐한 13mm 정도 되나요? 그 정도. 네, 그 정도 되는 길이를 갖고 있다. 그래서 그럼 이거는 뭐, 이제, 뭐, 제품 자체가 FG이죠. FG이고, 그래서 전형적인 그 천연잔디용 축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천연잔디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, 전제는 어쨌든 이제 족형, 라스트가 잘 맞아야 된다 하는 거겠지만, 굉장히 부드러운 천연 가죽의 느낌. 그러니까 터치감을 사람이 이렇게 터치를 해서 여기를 느껴야 되는데, 이걸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을 통해서 느껴야 된다. 근데 사실은 불가능하겠죠. 불가능하긴 하겠지만, 패딩이 이제 어쨌든 앞쪽 부분이 몬테벨로나 버전에서는, 예, 여기 기존 엘리트 버전은 말씀드렸듯이 여기 두툼한 패딩들이 이렇게 안쪽에 그 폼팟이라고 하나, 팟이라고 하나,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형태로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들어가 있으니까, 물론 이 상태로도 사실 터치 감의 문제는 없어요. 근데 이 제품인 경우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어 있는, 물론 패딩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얇게 지금 그 어퍼 아래쪽으로 약간의 그건 장치는 있기는 해요.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고,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하는 점이 습징이고, 여기 이제 팟을 보여드렸으니까. 그런데 어쨌든 이 아웃솔은 이 지금 이 형태의 이 에이지를 사신 분도 계시다 그러는데, 글쎄요, 에이지를 이 예쁜 이 크롬 도금되어 있는 거를 그 인조구장에서 막 써서 이게 벗겨지도록 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. 뭐 여러 개 사신 분도 계시죠. 하나 실착한다 뭐 이러는데, 저는 이제 실착은 할 계획은 없고, 또 실착을 하더라도 이 신발에 나중에 따로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, 신발 라스트 부분이 저랑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착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러나 신발 자체가 주는 느낌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